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쉼터 힐링 상담가 초월입니다. 네, 지금 2021년 12월 7일 대설입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 자, 2022년 여러분들의 대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22년은 임인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자, 오늘은 좀 특이하게 보드 마카를 제가 놨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검은색, 그리고 녹색, 그리고 보라색, 그리고 분홍색, 핑크,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제가 천천히 다섯을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럼 우리 검정색을 골라주신 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검정색 펜을 골라주신 여러분들,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어떤 일들이 있을지. 원 카드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메인이 되겠죠, 이 카드가. 자, 더 스타 카드네요. 스타 카드, 도화살 의미합니다. 망신살 이런 것도 의미합니다. 자, 도화살이라서 좋고 망신살이라서 나쁘고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도화살이면 뭐냐, 일단 좋은 점 저는 말씀드릴게요. 내가 도드라진다 라는 거죠. 회사에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한다, 사회에서 나를 주목한다, 내가 별이 된다 라는 겁니다. 나를 바라본다,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내가 좀 부담이 된다 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라고 하면 부담 되겠죠. 그런 것도 있고, 또한 망신살이라는 거는 이제 데뷔한다 라는 겁니다. 데뷔라는 것은 꼭 예술하시는 분들이 데뷔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취직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내가 별을 따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도 됩니다. 네, 별의 순간이 온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좋은 일들이 있겠다. 반짝반짝 빛나는 일들이 있겠다. 그러면은 집을 갖다가 이렇게 꾸밀 수도 있는 거고, 사업장, 그리고 내 주변, 그리고 나 자신, 성형을 하고 좀 몸이 좀 예뻐지고 다이어트 성공하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 거죠. 2022년엔 우리 블랙분들은 그렇습니다. 자, 한 장 더 볼게요. 네, 나이트 오브 스워드 카드네요. 일단은 경쟁은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 있습니다. 유의할 점이기도 하고요. 사람들과 이렇게 많이 모이니,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좋아하니, 어떻게든 다 대면해야 되겠고 관계는 가져야 되겠다. 그 중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 어떤 말의 실수 이런 것들은 좀 유의하셔야 되겠다. 경쟁은 좀 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건강 체크는 반드시 해보셔야 되겠다라는 거 있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네, The Hermit 카드입니다. 2022년에는 여러분들 분명히 공부 같은 거는 잘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런 것들도 괜찮은데, 자, 사주에 따라 여러분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주에서 모이는 것들, 그러니까 좀 습한 기운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사람들과 많이 모일 텐데, 내년에 좀 건조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인 양력 2월에 태어났다라거나 아니면 사주에 목화 기운이 많으신 분들, 좀 조열한 분들이라 그러죠. 덥고 뜨거운 사주들은 내년에는 공부하는 거 괜찮다라는 거 나타납니다. 공부하고 어떤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라는 것도 나타나고요. 새로운 공부가 잘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장 더 볼게요. 나이트 오브 컵스 카드네요. 우리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바쁩니다. 이렇게, 네, 여기 뭐 술 주자도 있는데, 네, 뭐 호프집을 하신다, 내가 치킨집을 한다, 뭐 백반집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준비할 일이 많잖아요. 이렇게 컵
아홉 개를 갖다가 혼자 준비한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라는 것도 있죠. 자, 누군가 도와줬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2022년에는 이렇게 바쁘다라는 것도 있네요. 특히 요식업 하시는 분들, 특히 사주에 이렇게 좀 수기운 많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상품을 전시한다, 진열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다니는데, 뭐 전자 회사를 다닌다, 삼성전자, LG전자 관련된 회사, 계열사 이렇게 다니시면 뭔가 우리 회사의 상품이 많이 팔려 나가는 느낌,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하나 또 볼게요. 에이트 오브 완즈 카드네요. 애정운에서는 갑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서 스킨십을 할 수가 있다. 급진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 여러분들 특히 사수자리 분들 그렇게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너무 급진전되면 상처 입을 수도 있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한장 보겠습니다. 네, 5 오브 펜타클이네요. 어쨌든 간에 이 과정은 좀 거칠지만 연말이 되면 여러분들 이 재복은 늘어난다는 겁니다. 특히 주식 투자라든지 코인 하고 계시는 분들, 황소자리 분들 더더욱 그럴 겁니다. 염소자리라든지 처녀자리 분들 더더욱 그럴 거예요. 애정사에서는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되겠다라는 거 나타나네요. 그래도 과정은 거칠었지만 연말경에는 재복으로 올라가고요. 돈복 쉽게 얘기해서 이런 일들이 있겠네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언제쯤 좀 운이, 대운이 들어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지. 어우, 여러분들 이 매화 카드가 나타났거든요. 일단은 매화, 봄, 입춘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바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도 여러분들은 또 제복으로 올라간다라는 거 있습니다. 2월달에 탄력을 받아서 쭉쭉 나가시면 1년이 좋은 일들이 많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우리 녹색, 그린색 골라주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2022년에 정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유의할 점도 있을 터이니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텐 오브 스워드 카드네요. 일단 여러분들에게는 2022년에 귀인이 생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아픈 상처, 이 칼, 나를 찔렀던 이 칼들을 다 버려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다 버린다. 다 잊어버린다.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상처에 대해서 이제는 씻긴다, 아문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귀인이 나타나서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내 스스로 이겨내는 그런 에너지가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또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 2022년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지, 이렇게 엠프레스 카드, 풍요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여황제 카드. 자, 여황제라는 건 어때요? 옛날에 권력과 모든 그런 지휘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여황제. 자, 풍요로움입니다. 그 속에서도 뭔가 좀 외로움도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재물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승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 쪽에는 괜찮겠다라는 거 나타나네요, 여러분들. 자, 한장또 볼게요. Justice 카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제 구설 휘말렸던 분들은요, 2022년도에는 이제는 공정하게 이제 결판이 난다라는 거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고 있다라는 분들에게 이렇게 결판이 날수 있는 거고요. 또한 그쪽으로 법적으로 공무원 쪽으로 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요, 지금 솔로인 분들에게는
어떤 이성운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내가 뭔가, 저울질까지는 아니더라도 뭐랄까요. 내가 좀이 사람이 괜찮을까? 저 사람이 괜찮을까? 하는 이성운이 생기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가볼게요. 네. 이제 Five of Cups 카드입니다. Five of Cups는 감성, 감정, 요런 것들이 조금 상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는 나타나는데, 이렇게 혼자 어떤 청년이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 오, 다리는 탁 하나 올렸어요. 그쵸? 술 독이 크고, 뭐, 세 개는 엎어져 있고, 이렇게 하나는 마시고 있고, 하나는 그대로 있는데, 누군가와 같이 마시다가 누군가 갔을 수도 있고, 나 혼자 마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요. 다소 상실감이 들수 있는 그런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일들도 있지만, 누군가 대인 관계에서, 애정사에서 이 사주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주로 이 수기운 많은 분들은 좀 뭔가 이 대인관계가 많아지면서 그 중에서 좀안 좋은 사람들은 있을 수 있다. 이성운과 함께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봐야죠. 디테일 카드 들을요. 우리 녹색 골라주신 분들. Queen of Cups 카드네요. Queen 카드, Empress 카드, Five of Cups 카드. 뭔가 이 정적인 느낌이 나는 카드인데요. 그래도 내 감성, 감정이 가을 때부터는 상당히 이게 편하게 좋아진다라는 거네요. 2022년에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런 일들이 많다. 내가 있는 자리가 뭔가 좀 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 나타나네요. 특히, 우리 쌍둥이 자리, 개 자리 분들, 사주에 수기운 많은 분들, 그러합니다. 또 볼게요. 네, 결국에는 에이트 오브 펜타클, 내가 뭔가 집중할 일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한 그것이 아주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다. 그리고 국가 기술 자격증을 딸수 있다. 직업적인 것을 이룬다. 혹은 또 우리 처녀 자리 분들, 황소 자리 분들은 더더욱 괜찮을 텐데, 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이 돈복 괜찮겠다라는 거 나타납니다. 특히 처녀 자리 분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장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 대운의 Five of Swords 카드네요. 역시 애정사에서 분명 이제는 그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혼 준비하시는 분들은 깔끔하게 된다.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좀안 됐지만 뭔가 좀 현실적으로는 괜찮다. 과정은 거칠지만 결과는 아름답다라는 거네요. 어쨌든 간에 5라는 것은 갈등의 좀 고조를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재물 운이라든지 여러분들 결국에는 감정적으로 편해진다라는 겁니다. 귀인도 나타나니까요. 여러분들 아픈 데는 꼭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언제가 대운? 좋은 건 언제 올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대나무 카드, 3번 난 카드, 7번 매화 카드입니다. 직업적인 측면, 일적인 측면에서는 7월 달에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또 감정적인 측면, 3월 달부터 이렇게 사람들과 좀 부딪힐 일은 있겠어요. 하지만 이 가을, 겨울 뒤로 갈수록 좋다라는 거고요. 또한 여러분들 어떤 그런 사업적인 것이나 어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것들 2월 달부터 상당히 이 반응이 오겠다라는 겁니다. 귀인 운도 마찬가지고요. 네, 2월 달부터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 녹색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우리 보라색을 골라주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2022년 대운, 그리고 유의할 점도 볼게요. 어떤 일들이 일단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카드로 한번 일단 대표 카드를 볼게요. 자, 매지션 카드이네요. 매지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주의 4대 원소가 뭔지 아시죠? 불, 흙, 공기, 물, 여기 다 들고 있죠.
그래서 마법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4대 원소를 다 가지고 있으니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남들한테 자랑할 일도 있는 거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2022년에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겁니다. 일단 그게 기본 베이스예요. 그게 물이 됐건, 불이 됐건, 흙이 됐건. 자, 일단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굉장히 자신감이 생겨나는 거죠. 자신감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마술사라는 것은 내가 어디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나에게로 모이는 거죠.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시작한다. 이게 전반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뭔가 코로나로 인해서 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사업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고, 또 직장 새로 다닐 수 있는 거고, 내가 이렇게 들고 쇼 하면서 막 자랑하고, 또 음악하고, 공연하고, 미술 전시하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자, 디테일 카드를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나이트 오브 펜타클이네요. 백마탄 기사가 돈을 들고 왔습니다. 어떤 사업적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다라는 거고요. 돈복이 있습니다. 싸워서, 혹은 이 사람이 상대방일 수도 있습니다. 싸워가지고 내가 이것을, 타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마치 그 보물섬을 발견한 듯한, 근데, 투쟁은 해야 하는. 자, 여러분들, 처자리 분들,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괜찮고요. 또, 소소하게, 아니죠. 소소한 게 아니라, 뭐냐면, 반려견이라든지, 반려묘를 2022년에 드림으로써, 혹은 뭐, 다른 동물들도 많죠. 내 마음이 좀 평안해진다, 이런 거 있습니다. 뭔가 보물섬을 발견한 듯한 느낌입니다. 자, 나한테 백마탄 기사가 와서 사업적 제안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좀 금전적 보충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도 나타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좋다.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입니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기에 매우 좋다라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귀인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혹은 그 투쟁해서 잘 해내면, 이겨면은, 이게 다내 거다라는 거예요. 자, 새로운 물건을 이렇게 사서 진열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데, 내가 어떤, 무슨 망원시장, 여기, 저희 동네에는, 망원시장 뭐 이런데, 상암동 뭐 이런, 그 마트 큰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데서 어느 정도 입점을 하게 된다. 이런 것도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자리를, 내가 선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일이 있네요. 자, 또 볼게요. 우리 보라색 고르신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안 쉴것 같은데 포브스 테이브스 카드입니다. 울타리가 생겨난다. 그리고 결혼할 수 있다. 좋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다. 청약에 당첨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귀인 같아 보이죠. 기술이 상당히 좋은 분이다. 어떤 노련한 사람, 윗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거. 내가 물려받을 재산이 있다라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또 국가 기술 자격증을 따서 어떤 곳에 취업하는 것도 되는 거고, 또 공무원직을 내가 맡게 된다라는 것도 나타나는 겁니다. 자, 또한장 볼게요, 여러분들. 흥미진진하네요. Five of Swords 카드입니다. 대인관계를 다소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건다 보이네요. 아무래도 임인년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신금을 깔고 계시는 분들 있죠. 원숭이띠라든지 경신일주라든지 어쨌든 신금 깔고 계시는 분들 지지에 혹은 그 금기운 많은 분들은 대인관계가 조금 셀수 있다. 거기서 오는 상실감이 올수 있다.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도 있다. 이런 거좀 조심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장볼 텐데
세븐 오브 스워드 카드입니다. 어쨌든 경쟁하여라 라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러면 거기서의 단체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무슨 장관 뭐 어떤 수행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장관직 뭐 어떤 재단 이사장이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런 단기적인 그런 계약을 하면서 내가 알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욕심을 좀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물병자리 분들은 더더욱이 그렇게 좀 단체장이 될 수 있다는 거. 내가 어떤 직함을 갖게 된다라는 거 이런 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언제쯤 더 좋아질지 한번 볼게요. 네, 3번 국화 카드, 그리고 큐난 카드, 그리고 9번 매화 카드입니다. 자, 일단은 금전적 측면, 이게 3월달에 좀 뭔가 풀린다라는 거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이 감성적인 부분, 이거 감정적인 부분은 조율을 잘 해야 된다, 대인관계에서 그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9월달 정도 되면은 이 일적인 거, 직업적인 거, 그리고 애정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이때 결과가 나타난다. 좋게. 아무래도 좋은 부분을 좀 많이 보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2022년 여러분들의 최고의 해가 되길 저는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우리 아름다운 핑크를 골라주신 우리 아름다운 핑크님들. 자, 이 2022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여러분들의 이 사주 혹은 별자리 이렇게 포함해서 제가 적용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카드로 일단 볼게요. 여러분들의 이 전반적인 것. 자, 킹 오브 소드 카드네요. 킹,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 왕은 칼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그리고 두 명. 사실 뭐 여기 그림에서나 두 명이지 왕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겠죠. 그리고 또 왕이 아니더라도 어떤 단체, 여기 장. 이렇게 되면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 올라갈 때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생기는 거고 나에게는 이 무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킹이 가지고 있는 칼은 보통 칼이 아니겠죠. 그래서 내가 이거는 거의 책임도 되는 거고 의무도 되는 거고요. 와,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책임과 의무가 굉장히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사주에 장성살이 있는 분들 혹은 양인살이 있는 분들 도화살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자오묘유가 있는 분들은 더더욱이 그럴 것이다. 네. 자, 그러면 좀 이제 디테일 카드를 한번 볼까요? 우리 핑크 골라주신 분들, 세븐 오브 스테이브스 카드네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상품을 진열한다. 이렇게 어떤 집 밖으로 나와서 건조시키고 말려서 판다라는 거. 우리 농사 관련 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품. 모든 건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신다. 콘텐츠. 여러분들 자체가 뭐 상품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런 것들. 나의 콘텐츠가 늘어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내가 좋은 자리를 선점해야 된다라는 건 있죠. 그리고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한다라는 게 있죠. 예. 해가 날 때 기상 예보를 보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또 볼게요, 여러분들. 흥미진진하네요. 오늘따라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위치가 올라가네요, 여러분들. Heavenly Master. 이거는 법황 카드, 교황 카드, 뭐 이렇게 되죠. 자, 나의 위치는 올라가는데, 내 밑에 직원들이 속을 썩인다라는 것도 나타나고요. 내가 왠지 중재해야 된다라는 것도 나타나요. 사장님과, 밑에, 대리, 나는 차장, 부장인데,
아, 저기 대리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 막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나의 단체, 내가 속한 단체에서 뭔가 좀 말썽 피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가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타로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공부가 잘 된다.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기댈 곳이 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생겨난다.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라는 것도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Ace of Cups 카드네요. 역시 새로운 공부 시작하기는 매우 좋다라는 거고요. 또 우리 임신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공부, 그리고 어떤 새로운 계약도 되는 거죠. 수성의 기운, 이 점성학에서 수성이 큰어뭐 감흥점이 있다라고 하면 더더욱 그런 거고요. 공부하기 좋고 계약하고 매매하기 좋은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 이따 시기는 또 봐드릴 겁니다. 자, 하나 또 볼게요.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들. 또 여기도 또이 똑같은 카드입니다. 교황 카드예요, 여러분들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토성이라는 것은 뭔가 편관 같은 경우, 칠살. 여러분들 아시죠? 사주에 칠살 있는 분들, 편관 있는 분들, 혹은 임수가 편관인 분들, 뭐가 있을까요? 병화, 사주에 화 기운이 많은 분들, 여러분들 명예운은 확실히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자, 특히 천칭자리 분들은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장 볼게요, 여러분들. 세븐 오브 컵스 카드네요. 연말로 갈수록 여러분들은 어떤 이성운도 올라가는 거고요. 굉장한 스킨십 생길 수 있겠다.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 이때 건강은 조심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2022년에 전반적으로요. 자, 내가 꿈꿔왔던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세븐 오브 컵스 카드. 이상형을 만날 수 있는 거고. 내가 맨날 생각했던 일들, 이미지, 트레이닝만 했던 그런 일들, 작품들, 상품들을 현실화, 시킨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대운이 올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5번 국화 카드고요. 4번 난 카드입니다. 그리고 9번 매화 카드네요. 자, 5월 달부터 어떤 재물적인 이익을 볼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4월 달에는 어떤 감성적인 거, 연애 운, 그런 것들 발생할 수 있고, 매매 운, 이런 거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일적인 측면에서 승진이라든지, 어느 정도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재물적인 측면은 9월 이후로는 더더욱 더 괜찮아지는 거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 분홍이 골라주신 분들, 여러분들, 2022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최고의 해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세요.